절차의 개시에 이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에 필요한 각종 정보, 요약집은 92페이지를 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나눠드리는 자료는 거의 첨부정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나온 부분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요약집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압축돼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준 거 말고 오늘 나눠준 자료 보세요. 오늘 나눈 자료. 지난번에까지 절차의 개시를 봤어요. 등기 절차. 이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 등기 절차 개시. 몇 가지가 있다 했어요? 절차의 개시? 네 가지. 그래서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왜 시작합니까? 라고 보면 등기관은 할 일이 없어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즉 신청이 있으니까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라면 우리도 등기관과 동등한 입장이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본다 촉탁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쓴다 했어요.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에 의해서 등기관 스스로 해버려요.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인 것 중에 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차에 계신 총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 의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누가 신청하느냐,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신청하더라. 그래서 이 당사자 적격 문제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신청할 때 당사자 신청할 때 원칙보다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과 관련하여 등기 의무자 권리자 문제를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때 특히 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또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인데 특히 여기서 단독 신청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냐면 판결, 이행 판결을 공부했습니다. 판결 문제. 그다음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신청한 경우로서 뭘 봐왔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다음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이나 또는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게 바로 절차의 개시와 관련해서 봤던 부분이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가서 구두로 합니까? 아니면 서면을 내야 됩니까? 이러니 신청할 때 등기소에 대해서 이 신청인이 가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나운서 같이 말해도 등기는 안 해준다 했지? 근데 벙어리 가서 신청 정보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갖다 집어던지면 받아준다 했죠? 즉 이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요 필요한 신청서, 즉 신청 정보란 걸 내야 되고 요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려면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첨부 정보로서 이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구두 신청이란 없습니다. 구두 신청이란 있을 수 없고 이렇게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내라.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신청 정보인데 신청 정보 관련해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건 1신청 주요 원칙이다. 즉 등기 한 건당 신청서 몇 개? 하나씩. 1건 1신청 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건당 하나씩 내는데 여러 건인데 그럼 한 장으로 낼 수 있느냐? 이건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1건 1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일괄 신청. 일괄 신청한다는 건 여러 건을 한 장의 신청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건 여러 건을 이걸 하나의 신청서로 일신청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괄 신청입니다. 그런데 일괄 신청을 하면 요건이 맞아야 되죠. 즉 제일 먼저 관할 등기소가 같아야 돼요.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한 장으로 못 내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부산에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한 장으로 내겠어요? 등기소가 다른데 관할 등기소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등기 원인. 원인이 같아야 돼. 하나는 매매, 하나는 증여.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또 세 번째, 등기 목적. 이렇게 관할, 원인, 등기 목적. 즉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는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등기 종류가 달라. 한 장으로 낼 수가 없죠. 여기다가 당사자가 또 같다. 당사자. 당사자도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일괄 신청이 허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일괄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렇겠죠?
하나 서울에 갔다 서울 서초동에 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부산에 갖다 내야 되는 거 어떻게 한 장으로 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괄 신청은 첫째 관할 등기소 같을 것, 등기 원인과 목적이 같을 것, 당사자 같다는 전제하에서 일괄 신청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일괄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단독주택을 사고 팔 때 밑에 있는 토지와 여기 있는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A가 건물 B한테 팔았다면 자 건물도 팔았을 것이고 토지도 팔았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두 개란 말이에요. 등기 몇 건 한다? 두 건. 첫째 관할 부동산 위치 같으니까 등기소 같아요. 등기 원인 둘 다 매매했어. 등기 목적 둘 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똑같아. 같죠? 그러니까 뭐 한다? 한 장으로 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일괄 신청. 그래서 신청정보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1. 토지 2. 지상 건물 내용만 써주면 이게 한 장의 신청서로 낼 수 있는 경우다. 이걸 일괄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방문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명날이나 서명. 그리고 여기서 과거에 인감증명이 들어갈 때는 기명날을 했었고 서명은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즉 중요성이 떨어질 때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구별이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명 제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신청정보의 내용 중에 필요적 정보란 건 뭐냐 신청정보에 쓸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거 필요적이다 이건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빠지면 등기를 안 해준다 각하.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부동산 표시가 빠졌다든가 당사자 표시가 빠졌다든가 등기 원인과 목적이 빠졌다든가 이런 건 안 해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등기 안 돼요. 그런데 임의적 정보란 뭐냐 임의적 이것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정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을 약정해야지 법률에서 허용 안 되는 것을 약정하면 이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경매 금지 특약이라든가 이런 건 저당권이 본질에 반하는 물권 법정주의 위반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의적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총론에서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라든가 이건 민법상 허용되죠. 5년 이내 범위에서 또 환매 특약과 관련해서 환매 기간 같은 거 그 다음에 권리소멸 약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런 것들 전형적인 임의적 정보다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 거기 써놨죠. 최소한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가 두 장이니까 한 장과 한 장 연결할 때 간인 여기서 글 이렇게 페이지가 두 장 갑질지 앞장 하나 있고 뒷장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두 장에다가 연결시킬 때 이 중간에 도장을 찍은 걸 이걸 뭐라고 한다? 김아무개 이거 간인이라고 우리 간인 이런 거 간인 서로 연결돼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인은 당사자가 여러 명 어떠냐? 즉 권리자 의무자에서 권리자가 여러 명 의무자 여러 명 이렇게 여러 명 A, B가 샀다. 매도인은 C, D가 팔았다. 그럼 네 명이나 된다. 네 명 다 간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약서에는 전원 간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 정보에는 각 당사자 중 1인, 즉 의무자 중에서 한 사람, 권리자 중에서 한 사람. 여기서 A, 여기 D, 이렇게 해서 여기다 A가 도장 찍고 D가 도장 찍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각 당사자 중 1인만 간인하면 되고 또 이 도장을 안 찍고 자기들이 서명을 했다. 서명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김아무개 이렇게 연결해서 서명하면 이게 간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니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정정할 때는 글자를 바꿀 때 여기 금액이 매매 금액이 만약 금 1억 원 이렇게 썼다가 보니까 1억 2천을 고치려고 그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지우야지. 빨간색 지우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 이때는 전원 다 날려내야 돼. 알았어요? 정정할 때 만약 이렇게 고쳤다, 조쳤다면 여기 도장 찍을 땐 당사 전원 도장 다 찍는 거예요. 전원 날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 작년에 특히 이런 구체적인 신청서 글자 쓰는 요령까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신청서를 내라 신청서를 낼 때 필요적 정보란 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임의적 정보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게 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신청 정보 보시고 여러분 요약집엔 94페이지 간단하게 그렇게 그려놓은 게 있네요. 거기 보면 이걸 압축해서 모양이 이상하게 됐지만 앞면 뒷면에 나왔죠. 이렇게 길쭉한 건 아니고 A4 용지 같은 대로 앞
앞면과 뒷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표시와 등기 원인과 날짜, 등기 목적, 그다음에 의무자 권자 표시, 그리고 뒷면에 가면 즉 을지에 가면 이렇게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그다음에 각종 등기필 정보라든가 신청 수수료, 그다음에 첨부 정보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이걸 한 장으로 줄여서 그리다 보니까 약간 찌그러진 모양이 된 것뿐입니다. 이것을 신청 정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94페이지 받고 요약집, 그다음에 95페이지. 자, 여기와 오늘 나눈 프린트물 1페이지 두 번째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신청 정보를 봤단 말이에요.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이고 이렇게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서를 쓸 때 여기에 있는 걸 다 증명을 해야 돼. 만약 신청 정보에 뭐가 있다? 거기 보면 등기 원인 나왔어. 그럼 원인이 뭐냐? 매매다. 그럼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돼. 즉 원인 증명 정보를 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것은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해라 이런 얘기인데, 첨부 정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등기법상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 즉 부동산 등기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등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물권이 변동되는데 겨우 서류만 가지고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 생기느냐. 잘못된 부실등기나 허위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서로 짜고 있다가 문제없는데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본인이 아니게 남의 부동산을 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등기관은 실질관계, 실체관계 심사 못해. 서류만 가지고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등기 무조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진정성이란 건 뭐라고 했지? 등기 의무자의 친위. 자, 의무자,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할 사람이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 제도가 나왔다? 심사 방법이 형식적 심사에 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성을 보장하려니까 어떻게 한다? 첫째, 혼자 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공동신청. 이 공동이란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지? 공동이란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권리자, 의무자, 즉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할 사람, 또는 이익을 볼 사람, 또 권리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함께 신청하라. 의무자를 절차에 반드시 관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무자 관여 없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해요. 매매라면 매도인 협조 없이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매도인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매수인이 아무리 잔게 버리고 서류 안 어려워요. 매도인이 본인 아니면 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얘기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신청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라. 즉 등기 원인 증명. 대부분 원인 증명 정보는 뭐냐? 대부분 계약서예요. 그럼 대부분 계약서는 어떻게 만드느냐?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지? 민법상 계약은 서로 반대방의 의사의 합치,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의무자, 즉 불리해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 맞아야 된다. 만약 의무자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 위조문서에 불과한 겁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자꾸 늦어지네. 기다리다 시작했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세 번째, 계약을 했다면 이행을 할 거 아닙니까? 매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할 거예요. 그러면 돈 다 줬으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달라고 요구해야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보다 집문서, 땅문서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니까. 그렇지? 그게 뭐예요? 그게 등기필 정보.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중요한 문서 다 나오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누구 거라고? 의무자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볼 때 등기필 정보가 제출됐어요. 제공됐다. 그럼 뭐라고 추정한다? 아,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위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아무나 얻을 수 없어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뭘 가져라고 한다? 인감증명을 가져라. 인감증명 누구 거? 인감증명 누구 거? 의무자 거. 인감증명 함부로 떼주던가요? 안 떼죠. 특히 매매라면 아주 까다로워요. 매도용 인감증명 별도로 따로 있어서 매도인이, 즉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 인적사항을 자기가 자필로 써줘야만 발급해줘.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차가 있다는, 이게 뭐라고? 등기 진정성. 그중에서 중요한 게 원인증명 정보 딱 나오잖아요. 원인증명 정보, 원이 있었음을 증명하라. 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 관련해서는 우리는 오늘 나갈 길이,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압축한 거야.
자, 1페이지 오늘 나는 자료 보면서 요약집은 95페이지 펴놓고 원인증명정보에 대해서 특히 거기 거민계약제도 요걸 주의하면 돼요. 거민제도. 자, 거민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원인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거민을 받아라. 거민은 누가 한다고 했지? 시장군 수청장. 그래서 요건을 잘 보셔야 돼. 계약이라는 등기 원인이 존재해야 돼. 즉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닌 어떤 거?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예를 들어서 상속,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판결, 경매 이런 경우 거민 대상이 안 되지. 그다음에 어떤 요건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등기 목적. 이런 과정이라면 반드시 국가가 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 즉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청에서 행정부 소속의 시장 등이 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 따라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기 때문에 만약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인데 전세권 설정 계약이야? 거민 대상이 아니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 매매든 증여든 다 이런. 그다음에 여기서 계약을 원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가가 개인 간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탈세, 세금을 빼는 걸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미 계약 내용을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 하에서 행정청에서 행정부에서 즉 시장 등이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즉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언제냐 이렇게 탈세나 투기 목적이 없는 거 일방 당사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 당사 일방이다 그럼 본인들이 계약 내용 다 알지 자기 계약했으니까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나한테 여기 서구청 소속이 토지를 불화 매매했어 그럼 나하고 계약했으면 서구청에서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지? 본인들이 계약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간의 타인 간의 계약을 거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민 받은 거로 본다 거민 받은 거로 의제하는 제도가 있다 그랬지 의제 본다라고 쓴 거 각 법률에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 간주 그래서 대표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 및 이외한 법률에 따르면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자 거민은 받은 거로 본다. 그다음에 주택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을 때 다 자 공인중개사법이나 주택법이나 국토계획에 위반한 법률에 따르면 거민을 받은 거로 본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이 거민은 초등학교 졸업증밖에 안 된다 했지? 이건 대학 졸업증이에요.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럼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 무슨 얘기 알죠? 거래 신고했다. 그럼 거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대학 졸업한 사람한테 초등학교 나왔냐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뭐냐? 매매 계약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 근데 계약은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증여도 있고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대부분이라면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보여야 된다. 거래 신고에 대해. 그럼 이쪽 다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별도로 거민 받는 이유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어떤 게 여전히 매매가 아닌 증여도 있을 수 있고 교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그러면 이렇게 매매 증여라면 어떻게 돼? 이 증여는 거래 신고 대상 아니니까 거민을 따로 받아야 돼. 이 얘기는 거민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다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 이제 수험생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받았다.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땐 거민을 받아야 되냐 물어보면 안 받는다고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판결은 이건 목적 취지가 달라. 거민은 행정청에서 탈세를 막기 위해서 판결은 일방 당사 협조하지 않으니까 법원에 가서 등기를 어떻게 하려고 단독 신청하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법원에 가서.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실 시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지. 즉 계약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속성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판결 받았을지라도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아라. 이 문제를 착하면 안 된다는 것과 계약의 대상이
허가받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 무허가인지 허가받은 건물인지 이런 것들은 거민의 영향이 안 미치죠. 왜?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했지 계약 대상이 허가냐 무허가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파트 분양 계약했다. 분양 계약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한 계약인데 최초의 계약을 분양이라고 하는 건물 신축한 사람이 최초 파는 걸 뭐라고 한다? 분양. 그럼 분양도 계약으로는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민 관련해서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되고 거기 프린트를 보세요. 몇 가지만 체크해 봅니다. 간단하게 경매나 수용으로 한 이전 등기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므로 거민 받지 않고 여기 답을 다 일부 다 체크해 놨어요. 전에 제가 가로를 쳐놓거나 OX 쳐놨더니 다 나중에 답이 틀려진 사람이 있고 막 그래서 헷갈려서 답을 다 쳐놨어 그냥.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는 그냥 직접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이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일부러 그려봤더니 더 공부가 안 돼. 헷갈려. 그 다음에 토지거래와증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면 여기 뭐라고 해서 거민 받은 걸로 본다 했지. 의지하는 거. 이렇게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축 매매. 허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거민에 영향 안 미치니까 당연히 거민 받아야 돼. 판결 받았다. 당연히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아야 돼. 취지가 다르다 했죠. 거민이 취지와 판결만 취지는 판결은 등기를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거민은 국가가 탈세를 막기 위해서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 받아왔을지라도 시장한테 거민을 꼭 받아야 돼. 어디다? 판결서 자체.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정보입니다. 여러분 요약집은 96페이지 넘어가고 거의 제일 간단한 것만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많이 얘기해줘봤자 또 그 많은 걸 기억도 못하고 실제 응용력도 안 생겨서 간단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해주는 거예요. 자, 등기필정보는 우리 등기 중요한 것이지만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 언제 나오냐. 첫째 지금 얘기한 것이 등기 신청 단계에서. 그럼 두 번째 언제 나오냐. 등기 다 마친 완료 단계에서. 여기 두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신청 단계에서는 왜 나오느냐. 신청 단계. 신청 단계. 그리고 완료 단계 왜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머릿속에서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부동산을 거래한다. 이렇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보세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이 매도인을 민법상 매도인, 이 사람 민법상 매수인이라고 하지만 등기업은 뭐라고 표현한다 했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같은 사람이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원칙보다 공동 신청 원칙. 왜?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누가? 등기관이. 즉 요 이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무슨 심사밖에 안 한다?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하니까 의무자가 신청의사를 표시하고 권리자가 표시하면 요 등기관은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내줘라. 그럼 등기관이 이 사람의 집문서, 땅문서 보내서 거기 등기필 정보를 여기 입력한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진의에 따라서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걸 제공했겠구나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자 의무자 개념 뭐라고 해서 상대적이라고 했지. 지금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 등기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신청할 때 누구 의무자 예의 진의를 확인해야 돼. 의무자 매도인 진의 좀 확인해야 되는데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됐으면 등기관은 어떻게 판단한다? 아, 이거는 아마도 진의했다.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 집문서, 땅문서 막 주느냐? 정신병자 아닌 이상 왜 줬다? 대가를 받았으니까. 반대급부 이행 끝났으니까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의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추정해서 예의 등기필 정보가 제공되면 진정성 증명됐다라는 거야. 심사. 여기서 등기관이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했어요?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진정성을 확인했어. 그럼 확인했으면 이제 요 매수인한테 등기 끝나면 다시 뭘 만들어준다?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또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은 새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매수인이 생겼잖아. 신청 단계에서는 얘가 뭐야? 의무자니까 의무자 진정성 확인했고 등기 끝나면 얘한테 새로운 등기필 정보 만들어줘. 그러면 B는 이제 새로운 물권 소유자 됐죠. 근데 나중에 얘가 또 항상 권리자가 아니고 언제 또 이걸 제3자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하면 얘는 다시 뭐로 바뀐다? 다시 또 의무자. 그럼 얘가 뭐가 돼? 다시 권리자. 그럼 의무자는? 자, B가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다시 의무자의 지위를 가지니까 과거 이걸 취득할 때 받았던 즉 등기필 정보를 지금 다시 입력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등기 끝나면 새로운 C는
새로운 등기표를 또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 요거 신청 단계 여기 요 단계에서는 예의 진정성, 이쪽 단계에서는 골자의 진정성, 골자의 확인 이거예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는 뭐 때문에 낸다고?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정성은 누구? 의무자 친이. 그러면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의무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수선한 것도 아니고 의무자 어디서 나왔다? 권리자가 있으니까 나왔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남자는 왜 생겼을까?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저녁은 왜 나왔어?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 의무자가 나왔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자가 있어. 이거 어디서 출발했다?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이라면 누가 있어야 돼? 의무자가 있어야 돼. 그럼 의무자 있으면 당연히 의무자 존재할 땐 등기필적물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의무자가 있는 공동신청 냈다면 공동신청이 아닌 등기를 뭐라고 그래? 단독신청. 이 단독신청에서 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무자 개념이 없어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낸다 안 낸다? 여기서는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럼 공동이냐 단독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면 다 알아. 공동이란 뭐다? 권리, 법률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이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매매 계약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했다, 저당권 설정 계약했다. 혼자 하나요? 계약이? 상대방이 있지. 근데 만약에 건물 증축했어. 누구하고 증축, 건물하고 공동으로 무슨 법률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 증축했거나 토지 지목을 바꿨거나 주소를 변경했거나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지. 권리 변동과 무관한 거야 그런 것들은. 그럼 상대방이 없으니까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낼 필요가 없어. 상대방이 있을 때만 낸다는 거야.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지 어거지로 암기하려고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할 거야.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동신청에 무조건 의무자 있고 뭘 낸다? 등기필적물 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럼 단독이라면 의무자 없다는 거. 그럼 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 단독 신청 중에 판결 주의하라고 해서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중에서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하는데 누구를 조심하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의무자 의자를 큼직하게 나온다.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필적물 제공해라.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안 내지만 이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관련해서 없어졌으면 어떠냐 이게 멸실등으로 어떤 사람 분실한 사람도 있는데 멸실등 없다면 세 가지 방법 첫째 어떻게 했어요?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분증을 들고 가서 본인 여부 확인해 줘라. 그러면 누가? 등기관이 본인 여부 확인하고 뭘 만든다? 확인 조서를 작성하더라. 확인 조서.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조서가 궁금한 사람은 조서 만드는 방법 가르쳐준다 했지?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오늘 강의 끝나고 밑에 내가 유리창 몇 장 깨치면 이러면 곧바로 조서 작성한다 그래서 조서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야. 그러면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조서 어떤 공무원? 등기관들이 등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줬단 말이야. 눈으로 직접 봤어? 정확해 정확하지 않아? 눈으로 의무자를 다 봤어.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등교한 의무를 직접 봤어. 신분증. 아, 당신 매도인 맞아요? 어, 맞습니다. 얼굴 사진 딱 봐서 맞네. 맞다고 써놨어. 그럼 그렇게 보고도 못 믿어. 그럼 세상에 믿을 게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직접 의무자가 등교에 나가서 신분증 가지고 가면 등교한 눈으로 확인해보고 너 맞구나 인정해준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확인 줘서. 누가 공무원이 작성해서 조서란 말 썼단 말이야. 등기관은 뭐다? 공무원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등기 대부분 또 누가 해? 법무사들이 신청하잖아. 즉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리인이라고 해요. 자격자 대리인. 대리인인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이런 등기 신청 대리권이 법적으로 주어진 사람. 즉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우는 자 공무원 등기관은 아니야 걔들은. 근데 공익의 대변자로서 당신들도 본인 여부 확인해 줄 권한을 주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하고 작성을 보라 온다. 과거에는 확인 서면이라고 든 건데 이걸 확인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 정보. 확인 정보는 누가 만든 거다?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작성한 거예요. 그런데 법무사한테 가려고 했더니 아니 등기 신청 수수료가 한 이렇게 또 받네. 근데 우리는 공시법 선생한테 등기법도 배웠겠다. 직접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니까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법무사한테 누구한테 확인받지? 그땐 공증사무실에 가면 돼. 쉽게 얘기하면 공증인한테.
그래서 공증. 그래서 공증이나 갈 때 최소한 본인들이 공증 사무실에 출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한테 우임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우임해 줄 테니까 당신 가 직접 하세요. 라고 하려면 신청서나 의무자 저기 우임장 작성 부분에 의무자 이름을 썼단 말이야. 그걸 공증 받으려면 공증 사무실에 의무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증인이 본인 여부 확인해 줍니다. 그럼 공증이 누구냐? 공증인은 최소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법원에 이렇게 근무하다 직원 오래 근무하다 나오면 법무사 자격이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근데 이제 법원에 그 좀 판사나 검사를 오래 근무하다 하면 또 뭐 법원장이나 이런 관직이 있다 나온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느냐면 공증인이 돼. 공증인.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증인이 훨씬 더 까다로운 겁니다. 이 법무사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변호사 자격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딱 나 변호사 자격 땄다 공증했다 안 돼요. 그거 일정한 경력이나 조건이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공증인한테 가려면 이것도 공증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증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공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공증서 부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등기필정보 없어졌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직접 의무자 출석해서 직접 출석한다는 것은 임의대리로 안 된다는 거야. 아, 오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려고 했더니 오늘 공시법 수업 빠질 수가 없네. 내 친구를 내보낼게. 그랬더니 등교관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제 친구가 공시법 선생이라는데 바빠서 수업 때문에 못 나와서 제가 대신 증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등교관이 네 얼굴 보니까 네 친구 알겠다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안 돼. 본인 얼굴 보자고 나오라고 했더니 딴 사람 내보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직접 출석이란 말은 임의대리로 안 된다. 근데 본인이 제한 능력자야. 3살짜리라든가 좀 이런 행위 능력이 이상했다든 그럼 누구? 법정 대리인. 이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출석해서 뭘 작성한다고? 확인 조서. 우임받은 법무사장이 뭘 작성한다고? 확인 정보. 공증사무실 가서 뭐? 공증 정보. 요 세 종 택이라면 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청 단계의 의무자 진정성이야. 그러면 참고로 끝나고 나서 이건 뭐냐?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 왜? 중요성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라 이상이 안 나왔어요. 이게 전에는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끝나면 줬었는데 이게 이거 더 이상 안 만들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 두 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등기필증제로 바뀌었는데 등기필 정보 앤드 완료 통지로 해주기도 하고 등기필 정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등기 완료 통지만 해요. 그럼 그 얘기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항상 한다는 거예요. 즉 등기 끝나면 물건 사면 영수증 주듯이 등기 끝나면 영수증 준다. 등기 끝났다고 증표를 주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중간한 태도가 없어. 분명히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 이게 뭐다? 등기 완료 통지. 그런데 등기필 정보는 만들 때도 있고 안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언제 만드느냐? 용어정에서 얘기했듯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게 언제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는 거. 예? 예, 소유권 이전 또. 아,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 생기는 거 언제예요? 여기서 다시 완료 단계에서 여기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문제였었지. 완료되면 뭐라냐면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확인시키기 위해 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렇게 증표를 주는 거예요. 권리자한테. 그럼 새로운 권리자 생기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이게 기입등기라고 했잖아요. 기입등기. 기입등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에? 보존등기, 이전등기, 각종 설정등기 이거예요. 이거 세 가지. 그러면 이렇게 등기 완료된 단계에서 새로운 권리자 생기는 것은 자 권리에 대해서 권리와 무관한 건 또 안 만들어.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대한 건 등기필 정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증축했다, 지목을 바꿨다. 등기필 정보 만들 이유가 없지.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겼으니까. 권리에 대한 어떤 등기의 경우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느냐면 기입등기라고 했으니까 권리에 대한 무슨 등기? 보존, 이건 소유권만 쓰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각종의 이전등기, 그다음에 각종의 설정. 이 세 가지를
기입 등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등기하면 새로운 권리자, 명의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 중에서 이전 가등기하고 설정 가등기 이때도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 가등기. 요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다 뭐가 있다고?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딱 있다 했지. 변경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합유 등기 명인,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즉 민법상 조합원이 증가, 추가됐을 때 표시 변경. 요 등기 하나하고 경정 등기 뭐가 있다 했지? 단독 소유를 공유로. 단독 소유를 공유로 경정한다. 공유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었죠? 일부 말소 이미 소유권 경정 등이다. 요게 예외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전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등기 명의인이 일치한다는 전제 이런 조건 하에서 요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비록 권리에 관한 등기라도 안 만들어. 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지? 지난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 신청은 누구? 채권자, 명의자는 채무자이므로 불일치가 생겨. 그래서 권리자가 새로 생겨도 안 만들고 반드시 뭐만 한다고 했지?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고 얘기해줬죠.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 신청인은 의무자요, 명의인은 권리자란 말이야. 안 맞아.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자, 신청인 없어. 등기에 직권을 보존 등기해서 명의자만 생겼어. 이런 경우는 등기 필령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중에서 여기 등기 완료 통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 번 언급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요 등기 필정본 아직 안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음 이런 얘기. 언제? 완료 후에 등기 필정을 만드는 경우. 이건 뭐고 다르다? 신청 단계에서 등기 필정과 다르다. 이건 간단하지? 등기 진정성 증명. 언제? 진정성이 뭐라고? 의무자의 진위. 의무자는 한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 공동 신청 나와. 그러면 언제 내느냐? 공동이면 다 내. 그럼 공동이냐 단독이냐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증 등기 절차 공동이라서 단독이라서 유증 전에 앞에 다 해서 유증했다는 이전 등기 포괄 특정 묻지 않고 다 보다 공동 신청. 그럼 내왔네요. 내지. 상속 등기 공동이야 단독이야? 단독이라고 했잖아. 상속 상대방이 없어 죽어서 없어. 단독이야 내왔네.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지난번에 배웠던 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내왔네요. 그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공동이냐 단독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뭐야? 법률 매매 법률행위 생전에 하고 등기 전에 사망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지. 공동신청이야 단독신청이야? 여러분들 벌써 다 이렇게 자 포괄 승계 따른 등기와 포괄 승계 이내 등기 지난번에 나눠줬잖아. 예를 들어서 A, B 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등기하기 전인데 갑자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사망했어요. 여기서 그럼 원래 이 매매 계약 이건 민법 어디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고?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어떻게 소유권이 변동돼? 등기하여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한다? 공동신청. 누가?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공동신청하려고 봤더니 의무자 죽었어. 못하니까 의무자의 포괄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공동이야 단독이야? 공동.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그게 나와야 답이 보인다니까. 그런 말을 못 하면 이제 자꾸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야 또.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신청 단계에서는 공동 신청은 낸다. 단독이면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독 중에 뭐 하나 조심하라고?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 조심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몇 개 안 되지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뭐다? 공동 신청임으로 내야 되고 유증에 따른 등기는 포괄 특정 묻지 않고 전부 다 공동이니까 내는 것이고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판결 중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내는 거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촉탁 등기는 아까 뭐라고 했지? 신청 주체가 누구라고 했지? 관공서.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될까? 의심스러울까? 네.
자, 현실적으로는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공서는 진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일 땐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관통 통달해 있으면 또 이게 어려운 거야. 아, 이 뭐 관공서 어떻게 세상에 믿을 게 있냐? 시장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면 식은어기가 식은 죽 먹게 해버리고 자기가 공약했던 거 다 까먹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 찌들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원래 관공서라는 기관은 진정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그냥 믿을 수 있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등기표시 정보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시면 원리를 이해 알고 보면 재미있어. 근데 이해 못하고 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공식법이 이상한 과목이네.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네. 헷갈리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 그 밑에 이제 멸실세 조치,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의무자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의무대리 안 되고 법정대리 된다. 그 다음에 법무사 변호사에 따라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신청사 우임장 중 의무자 작성부를 공증받고 공증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 셋 중에 택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